네, 그러면 에코 패션에 대해서 다섯 번째 항목 읽어 보겠습니다. Some popular stores are also going green. 몇몇 인기 있는 가게들이 또한 친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Many retail clothing chains are increasing their use of organic cotton. 많은 소매 의류 체인점들이 그들의 유기농 면의 사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A few stores have also experimented with recycled fibers. 몇몇의 가게들도 재활용 섬유로 실험을 하고 있어요. In the meantime, some stores are looking at ways in which they can encourage customers to recycle. 조금 긴 문장이네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해석해 보죠. 한편, 몇몇 가게들이 방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니치아가 웨이스를 꾸며주는 거예요. 어떤 방법들이냐면, 그들이 고객들이 재활용을 하도록 격려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는 거죠. 자, 이 문장 다시 합쳐서 해석을 해볼게요. 한편, 몇몇 가게들은 그들이 고객들이 재활용을 하도록 격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In 2015, one major store attempted to improve its eco standards by giving its customers a big discount on a new pair of jeans when they donated their old ones to be recycled. 자, 문장 하나가 네줄 이렇게 되네요. 이런 때는 그냥 바로 읽으면서 해석하는 직독직해를 하면 됩니다. 해볼게요. In 2015, 2015년에 one major store, 한 거대 상점이 attempted to 시도했는데요. improve its eco standards, 그것의 환경 기준들을 개선하기를 시도했습니다. by giving 줌으로써 its customers a big discount, 그것의 고객들에게 큰 할인을 줌으로써요. On a new pair of jeans. 새 청바지 한 벌에 할인을 많이 주는 거네요. 언제? When they donated old ones. 그들의 옛 바지들을 to be recycled. 재활용되도록 기부했을 때. 자, 문장 기니까 다시 합쳐서 해석을 해볼게요. 2015년에 한 거대 상점이 고객들이 자기 오랜 청바지들을 재활용되도록 기부했을 때새 청바지 한 벌에 대할인을 줌으로써 환경 기준을 개선하기를 시도했대요. 자, 지금 우리가 읽은 다섯 번째 항목은요. 가게들의 친환경 사업 행위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글의 전개 방식과 어법 사항들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어소가 이렇게 두번 나왔는데요. 어소가 있다는 건 이렇게 어소가 있다는 건 열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글은 내용상으로 봤을 때 크게 A와 B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A는 의류 가게들이 친환경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친환경 행위를 하는 방식이 그 재료를 갖고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A는 친환경 사업을 재료에 맞춰서 이렇게 했다면 B는 뭡니까? 판매 방식이죠, 판매 방식. 고객들이 친환경 행위를 하도록 오래된 바지를 기부를 할때 할인을 한다는 판매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요, 친환경 행위를 크게는 두 개로 나눌 수 있고, 더 자세히 보면 어떻게 돼요? 재료에 해당되는 거두 개, 그리고 판매에 해당되는 거 하나, 이렇게 세 개로 또 나눠서 볼수 있죠.
자, 그럼 어법을 보시면요. a few는 여기에 적혀져 있는 대로 약간이란 뜻인데 긍정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셀 수 있는 명사와 함께 쓰이죠. 그래서 a few 뒤에는 이렇게 복수명사가 옵니다. 복수명사. 그럼 이것과 대비해서 few가 있는데요. few는 거의 없는이라는 부정의 의미예요. 그리고 few도 뒤에 셀 수 있는 명사가 복수 형태로 옵니다. 여기 있는 in which는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되어 있으니까 한 단어의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죠. 여기서는 how에 해당이 되는데요. 관계부사 how는 선행사 way와 나란히 쓰일 수 없죠. 둘 중 하나만 와야 된다는 거. 제가 이거 앞에서 최소한 두 번을 말씀드린 거예요. 뭐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란 뜻이고요. 여기는 once는 여기에 표시된 대로 앞에 있는 명사 진술을 받아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question 3 풀어볼까요? question 3 What are many clothing chains doing to go green? 많은 의류 체인점들이 친환경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 나왔죠? 이거는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할게요. 일단 유기농 면의 사용을 늘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재활용 섬유로 실험을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요것도 되죠. 새로운 청바지 한 벌에 할인을 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메이저 스토어는 클로팅 체인스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클로팅 체인스는 결국 의류 회사들을 모두 다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끝에 있는 디스카운트도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어요.